자, 8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상자의 용출 재료를 고정하고 추를 실로 매달아 놓은 실험 기구가 실험실 바닥에 정지해 있을 때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무게가 W 재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나는요, 가의 동일한 실험실에서 가와 동일한 두 실험 기구 AB가 연직 방향으로 각각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그 힘을 반다는 얘기예요. A는 위로, 그 다음에 B는 아래로 가속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B의 가속도 크기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나에서 AB의 용출 저울로 측정한 무게를 각각 WA, WB라고 할 때, 원래 이제 기본적인 무게와 얘네들의 크기를 이렇게 한 것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상인 상태가 자 이렇게 해서 추가 매달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인데 자 여기서 한번 이 상태에서 가를 한번 볼게요. 얘는 위로 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있으려고 해요, 관성 때문에. 근데 얘가 이렇게 위로 힘을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예, 얘는 정지하려고 했는데 얘가 이렇게 올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용철이 여기에 따라서 같이 늘어나겠죠. 용철이 이만큼 쉽게 말하면 늘어났으니까 더 무거워진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가속도 방향이 아래인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게 되면 용철이 이렇게 해서 추가 달려 있었어요. 근데 이 추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순간 얘가 한눈판 사이에 치사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번에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거죠. 밑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거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자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얘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용처만 이렇게 압축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원래 정상 보다도 용철이 줄었으니까. 원래 용철 저울이란 거 하면, 그쵸? 여러분, 이렇게 매달았을 때쭉 늘어나야 힘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오히려 무게가 줄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우선, 얘가 A죠? WA가 크고요. WB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W 제로보다 줄었다. 이렇게 죽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정답 찾으면은 4번 이렇게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